자, 계속 이어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세제곱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마도 A 세제곱, A 세제곱, R의 세제곱, A 세제곱, R의 여섯 제곱 등등등 계속 갈 거예요. 1 빼기 R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을 그러면 계산해서 24가 나온다는 뜻일 거야. 여기까지 연결 지어요. 이 문장을 읽고도 마찬가지로 A와 AR과 AR의 제곱이 있는 거로 생각해서 1 빼기 R분의 A가 있고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네.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R 하고요.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하고요. 여기는 A의 세제곱인데 A하고 A제곱으로 맞출게. 왜냐하면 여기를 일부러 얘랑 맞추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뭐 인수분해 하긴 해야 돼서. 이게 조금 편하게 나오긴 하거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황색 친 자리가 2였죠, 그죠? 주황색 친 자리가 2였어요. 요렇게 2가 됐어요. 그럼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12가 나오죠? 12. 그럼 A제곱은 12R제곱, 그냥 아무튼 A제곱은 12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더라.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재량인데,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데, 여기 A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A는, A는 2에 1 빼기 R이잖아? 이렇게 빼서. 됐니? 자, A는 그러니까요. 그 A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훅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쭉 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R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 R이 나오면 A는 또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는 거란다. 자, 중간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약간 지루해. 아무튼 계산을 하는 동안 좋을 수 있어, 너가. 시험보다 좋을 수도 있어. 첫째 항이 1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예, 그럼 등비 수열 하나는 1, 뭐 A, A제곱, A세제곱 한번 해보고요. 두 번, 1, B, B제곱, B의 세제곱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AN이 4니까 이게 얼마다? 1 빼기 A분의 1이 4다라는 뜻이 되고요. BN이 2니까 얘를 보고서 말하는 거죠. 1 빼기 B분의 1이 2구나.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A는 요거랑 요거랑 자리 바꿀 수 있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는 4분의 3이다. 요거랑 요거랑 자리를 바꿔요. 그럼 2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B는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일단 밝혀내고,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길 보고 이런 생각을 연결해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말하고요. A1분의 B1? 첫째 항이 모두 1이니까 얘는 1이겠죠. 요건 A분의 B고, 요건 A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공비가 A분의 B인 거야. 근데 그게 4분의 3분의 그럼 2분의 1인 거지. 해서 3분의 2예요. 3분의 2. 됐니? 공비는 3분의 2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괜찮았나? 됐습니다. 자, 공비를 찾았으므로 하던 계산을 마저 하죠. 이거를 계산해야 되거든, 지금.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인데, 공비가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3이 되는 거죠, 3. 공비는. 아, 그래서 계산이 끝나면 이거는 3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됐나? 뭐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으로 등비 수열이 있는데 모든 항은 양수다. 뭐 명심할게요. 등비 수열이고요. 그럼 EN이죠, 그죠? 이게 이제 AAR, AR의 제곱, AR의 세 제곱, AR의 네 제곱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그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AEN이라는 건 A2, A4, A6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AR과
AR의 세제곱과 기타 등등등을 엄청나게 많이 더해서 13이 나온다는 얘기와 같아요. 짝수 번째만 뽑아냈다 이런 뜻이야. AEN이란 짝수 번째 사람만 뽑았다. 그래서 걔네를 더했다. 그 얘기예요. 공비가 얼마인지 대충 눈치챘니? 공비는 아래? 제곱이죠. 그니까 1 빼기 아래 제곱분의 AR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첫째 항이다. 첫째 항. 그게 13이란 얘기고요. 3n 마이너스 1이란 뭘 연상케 할까나?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a2, n이 2가 되면 a5, n이 3이 되면 a8 이렇게 가지 않겠니? 요런 느낌. a2는 ar이고 a5는 ar 4제곱이고 a8은 ar 7제곱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찾고 싶은 건 공비인 거지. 곱해지는 사람. 세제곱이야, 세제곱. 그러니까 1 빼기 아래 세제곱 분의 첫째 항 AR이다. 이게 바로 12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내 얘기 좀 빨랐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천천히 생각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빨라진다고.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된다는 그런 착한 이야기예요.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야 되겠군. 사실 여기서부터는 개인마다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도 괜찮아. 뭐 이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나간 것 같아.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풀때 이제 A가 나오겠죠. 조금 있다가 계산하면, 그리고 R도 금방 나온단 말이야. 뭐 근데 개인적인 그런 건 얘기해 줄게. AR은 13 1 빼기 아래 제곱이고요. AR은 12 1 빼기 아래 세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R이 얼마인지 찾으면 돼요. 힌트만 살짝 줄게요. 이걸 풀면 된다는 거.